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굴보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육을 준비를 했는데, 보통 삼겹살로 수육을 많이 하잖아요? 근데 저는 사실 목살로 수육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둘 중 뭐를 할까 하다가 둘 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수분으로 보쌈을 해봤는데, 요 자세한 레시피는 저의 5년 전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셔도 되고,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만들어줬는데 된장과 매실액을 고기에 발라줘요. 그 다음에 배추처럼 수분이 많은데 잘 안 쓰는 부분 있잖아요. 그것도 깔고 된장 바른 고기들을 배춧잎에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. 그리고 마무리도 위에도 양파랑 배추로 덮어주고 약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끓여주시면 채소 안에 있는 수분만으로 수육이 되는 거죠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오늘 굴보쌈이잖아요? 굴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다 까가지고 주더라고요. 그리고 김치 역할을 대신할 홍어 무침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거 새콤달콤한 것들이 이렇게 촥 조합이 이루어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또 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? 그래서 짠! 묵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지금 요 그릇은 저 여운이가 어디 체험학습 가서 만들어 온 하트 모양 도자기입니다. 그러면 내 음료수 먼저. 짠! 자, 그러면 삼겹살 먼저. 입안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데요? 근데 그 된장 맛을 베이스로 받쳐주니까 진짜 깔끔해요. 간도 딱 맞고. 아, 진짜 예쁘다. 대박이다. 자, 올려줄까? 묵은지. 아, 관자를 되게 잘 살려서 떼주신다. 그러면 통보쌈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근데 이거 지금 부드러운 거 느껴지지 않으셨어요? 이제 고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. 오, 좋아 좋아. 그럼 이번에는 목살. 진짜 잘 어울려요. 와! 아, 참, 그리고 이거 굴에다가 레몬을 뿌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뿌려볼게요. 오, 뭐야?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? 아니, 굴에는 초장이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? 오, 되게 비릿한 맛 싹 잡아주면서, 우와, 이 초장 맛이 없어도 이게 맛이 있구나.
아니 근데 이 홍어도 같은 바다에서 나온 애라 그런지 굴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이 양념 자체가. 짠! 와, 잘 먹었다. 와, 오늘 보쌈 먹어봤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그 김장김치랑 같이 이렇게 딱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저는 오늘 김장김치가 없어서 홍어무침으로 대신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 저수분 수육 진짜 해드셔보세요. 진짜 간단하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그래서 삼겹살과 목살 두 가지를 했잖아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살은 살코기 위주라서 많이 많이 먹으면 좀 뻑뻑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좀 이제 괜찮은 목살을 사시면 이 지방이 적절하게 껴있어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딱 먹혀지거든요. 삼겹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또 지방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순 있다. 그래서 취향껏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